그렇게 얘기하면 안더 나오네. 주고 싶다고 크크크크크 히히히흐드티읗. 의도 안 되루. 야. 자, 이걸 유튜브에 올릴지 안 올릴진 모르겠는데, 일단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을 또 켰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25일, 설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 설날에 너무 일을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아니, 솔직히 사람들 다 쉬고 막 친척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데,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왜나 오늘 방송 열심히 하면서 또 일해야 돼요? 나도 오늘 쉴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혼자서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잡담하면서 한 4시간 청소할 수 있는 걸로 하자. 하이드로포닉 헬 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 게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걸로 컨텐츠를 어떻게 계속 꾸려야 될지 참 막막해요. 참고로 이 맵은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임에서 착안해서 가지고 온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니 맵이라고 합니다. 딱 보시면은 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있는데 식물에 이상한 것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이런 거다 치워야 돼요. 꾸물떡꾸물떡 내 뱃살 같아요. 아주 보기가 좋군요. 아니 샹 바닥에 막 이런 거 묻네. 빨리 태워버려! 이런 지방 덩어리! 아, 내 뱃살도 이렇게 떼서 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깼어요. 후원 열차가 옵니다! 저건 뭐야? 후원 열차, 정기구독 선물 비트 사용을 통해 다음 레벨을 달성하세요? 저게 뭐예요? 레벨 1을 완료하려면 총 티어 1 정기구독 4개 또는 1600비트를 후원해야 합니다. 아, 전용 이모티콘을 열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참여한다. 또좀 찼어. 지금 25% 찼거든요? 근데 뭐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 31% 찼어. 100비트당 6% 차니까, 대충 2만 비트, 그니까 2천 비트 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아, 참고로 100비트 이하는 알람이 안 뜹니다. 아, 51% 찼습니다. 여러분, 2분 남았어요. 혹시 비트 더 후원해주실 분 없나요? 아,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처음 봐. 뭐, 갑자기 후원 열차 이런 게 나오냐? 실패하면은 저거 다 초기화 되는 건가? 허어, 돈 턴다. 76%, 76%.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또 찼다. 이제 300비트만 받으면 돼요. 1분 남았어! 1분! 99%, 100% 찼다! 100% 찼어! 우와,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채팅창에? 채팅창에 이렇게 나오는데? 레벨 1 완료! 이렇게 뜨는데요? 위쪽에 이렇게 뜨더라고, 갑자기. 어쩌거나 100% 다 찼습니다, 여러분. 아, 많이 놓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뭐야! 이번에 또 레벨 2가 또 나오네? 아니, 장난해? 아유, 뭐야, 이거 완전 그냥 후원 유도네. 계속 돈 퍼부으라 이거잖아. 레벨 몇 가지 달성하나, 뭐, 보자고, 막 이러면서. 시간도 초기화됐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그냥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의미 없어. 난 이게 뭐 한정 이벤트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궁금증 때문에 한더 해본다. 에? 아니야, 술 이거 레벨 마셨더니 올려봤자 이거 좋을 게막 하나도 없는 지르게 것 같아! 된다잉. 아니, 미쳤나봐. 궁금해진 김에 후원도 투척. 와! 100%또 찼어요. 우와! 레벨 2 완료. 아, 쿄코씨랑 타입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 같은 시스템, 진짜. 그 이모티콘이 계속 열리는구나, 이게. 근데 뭐 이런 거 핑계 돼가지고, 후원을 유도할 수는 있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후원 열차가 왔어요! 지금이에요, 빨리! 빨리 저에게 비트를 후원하고 이모티콘을 챙깁시다! 막 이럴 수 있잖아. 실험에 동참해주신 우리 비트를 선물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비트 쏘지 마세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쁜 식물들과 함께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식물들도 있죠? 같이 있으면 안될것 같이 생긴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우, 개못생겼다, 진짜. 아, 궁금해서 지르긴 했는데 이모티콘 정말 프롱처럼 생겼네. 고마워. 쓰레기야. 으야. 아!
참고로 이 맵에도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여기. 짜자잔. 계란이 플랩님 모공처럼 생겼어요. 아, 왜 그래요? 나 상처받아. 안 그래도 얼굴에 모공 엄청 많은데. 아, 팩폭으로 완전 귀찮게 제대로 후려갈기네. 이씨. 아, 일단 인삼부터 열심히 캡시다. 이런 수상한 식물들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얘네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건가? 근데 난 공격은 안 당하잖아. 되게 희마리가 없네, 애들이. 아. 혼자서 하니까 되게 적적하다. 뭔가 하기 귀찮네. 집어 던지고 싶네. 상자를 꺼내서. 와, 진짜 수상하게 생긴 것들. 이 수상한 완두콩. 아, 야, 근데, 아이, 모공. 모공이라고 하니까 진짜 갑자기 소름 끼치잖아요! 슬쩍. 아, 겨울잠시! 원톤 오브 감사드립니다. 왜 그래요, 님들 오늘.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역시 설날에는 방송을 하면서 열일을 해야죠, 그렇죠? 놀면 뭐합니까? 젊을 때 바짝 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가득 채웠다. 느. 야, 아니, 닫어. 똑바로 세워. 구석에 짱 박아놔. 너 왜 구석에 안 박아져? 여기 뭐 있어? 아니, 이런, 씨. 어! 에일리언 또 만났어. 오늘도 눈빛이 초롱초롱하구나. 아마 기아와. 눈망울 초롱초롱한 거 봐, 진짜. 만나서 반가웠어. 나도! 이제 꺼지렴. 으아! 으이야. 후후원에 중독돼버려서 후덜덜우 덜덜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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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설이라고 용돈 많이 받았죠. 아, 그래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후원하는 거구나. 야, 그거 저축해. 아니, 부모님 빨리 갖다 드리든가, 지금 당장. 프로한테 세뱃돈 주는 거지 뭘 미치다니.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요즘 유튜브 잘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광고를 보는 시간들이 저에게 다 수익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찡구찡구. 내 나이가 일단 세뱃돈 주고 왔는데 우. 왜 그래요, 여러분? 난 눈물 나게. 마음속의 플레임. 빨리 조금만 더 후원해. 아직 나는 배고프다. 장난입니다. 맘마메야. 플랩님, 그래서 제 비트가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 물론 당연히 주시면 좋죠. 왜또 해석을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 플레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존경스럽고요. 완두콩. 모공 달린 완두콩. 아우, 징그럽다.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우, 소름돋아, 씨! 뭐가 이렇게 많아. 심지어 2층도 있어. 2층은 다행히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오, 이건 뭐야? 이거 봐봐요. 시체로 마법진을 그려놨어요. 이게 그, 멋있갱이. 데드스페이스에서 광신도들이 하는 짓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필바군 부담 갖지 마소. 말안 필바군이 듣는 것만큼 소리시하시오 이제. 재미있는 게 없지. 야, 저 플레임 돈 계속 주워 먹는 거 봐. 어, 꾸역꾸역 처먹네. 이게 왜 데드스페이스를 토대로 만든 맵이라고 확신을 할수 있냐면, 이스터에그가 또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는 진짜 이스터에그고, 여기는, 짜자잔. 아이작 클라크의 용접공 헬멧. 으야. 그래. 물 들어올 때 노져오란 말도 있잖아. 이럴 때 거부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받아버려. 이제 현실 세계겠죠? 뭐야, 저건. 뭐야! I like 구석. Yes. 마음의 평화. 아, 예. 와, 어렸을 때, 나, 말빨 장난 아닌데? I like 구석, 오, 예. I like it. 내가 저런 드립도 했었단 말이야. 대단한걸? 오히려 지금 재미가 없어졌네요.
애들 모가지가 날라가봤자 아무런 데미지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트윔 잔액 1000원 여기에 투척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제발 둘이 겹쳐서 후원하지 마. 도대체 너희들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어. 신설되십시오. 여러분 빨리 채팅창으로 합의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후원하겠습니다. 아무도 후원하지 마세요. 이러고 후원해 제발. 여러분 제가 비트를 지금 후원하겠습니다. 아무도 후원하지 마세요. 이제 저 녀석만 후원한다. 자기만 독식하려고. 아! 제가 바로 다음 타자. 나야나 나야나 호루룰루룰루룰리을리을리을리을리을리을리을. 그런 걸로 싸우지 마. 아 알았어 알았어. 동시에 들어도 아니 후원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생각해보니 후원 안 하면 순서 꼬일 일도 없으니 후원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솔직히 오늘은 진짜 후원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더 나오네. 주고 싶다고 크크크크크크 디디디드디드. 의도 안 되루. 후원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렇다면 후원을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이제 이러고 후원이 정말 딱 끊겼다고 한다. 으야. 어? 상자 두는 곳이야 여기? 어? 되게 조그맣게 있네. 일단 이 주변에 뭐 쓰레기 같은 게 숨어져 있진 않은가 한번 살펴보고. 다 필요 없고 프롱 못생김에 1000원 투자. 개너무하네 진짜. 투자는 뭐야? 나 돈 받을수록 못생겨지는 거였어? 어 맞아. 아! 아 일단 이거 언제 치우냐. 아 나 야 그래도 잘게 잘게 얘네가 다 잘 다 젖어가지고 잘 들어가긴 하네. 안녕 친구야. 아 못생겼어. 꺼져 이씨. 저거 피부색 초록색인 건가요? 응? 어? 어디? 후원이 뭐가? 접수되었습니다. 어 깜짝이야. 맨날 나가서 운전했다니 제가 힐링합니다. 유튜브는 자주 보... 아! 못생긴 거라고 하시길래 저도 소소하게 나말 후원을 키키키키읗. 아 주주씨 감사합니다만 5만원짜리 후원 멘트를 끊어야! 후원이 접수. 다시 들어. 맘맘매야. 차라리 집 청소를 하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집 깨끗해요. 아, 집 깨끗한데 밀폐된 장소에 그냥 오랫동안 있으면 냄새가 난다고. 님들은 냄새 안 날 줄 알아요?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님들은 깨끗한 척해요? 아,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냄새 나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것도 왜 그... 엉엉엉. 왜 그렇게 받아들여? 우와 사람 쓰레기 만드는 네, 뭐 한순간이다. 으야. 알았어. 이상한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다른 식물들 사이에다가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도망가고 이것들이 다른 식물들을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빨도 달려있어서 굉장히 무섭고 섬뜩하다고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아까 그 읽었던 메시지에서 이 식물들을 태워버리라고 써있었거든? 다 내가 태울 수 있을 만큼 태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었는데 이게 레이저에 잘 타나?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아니라니? 야 뭐 형태도 안 남고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네? 오 좋아요. 아 근데 검은색이 좀 남는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들고 가기 굉장히 힘드니까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 다 지져버립시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씨. 아이씨 테루요. 네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은 곧 진리일지언니. 어우 반품이요? 부들부들.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으아 징그러. 으 주둥이 봐. 플린 비명 지를 때 입모양 같이 생겼어요. 얘가 내 입모양을 봤어? 비명 지르는 이명? 아니 뭐래 입모양을 봤어? 다 태워버릴거야. 오빠! 아! 야, 오빠 좋아해. 으아! 오빠도 나 좋아? 오빠, 너 귀엽지? 세상에서 가장 귀염 터지는 귀염이 나양!
근데 이런 거 하지 뭐. 진짜 진심이 묻어나온다. 애교말 같은 거 못해. 제가 뭘 본 거죠? 저거 애교 대사 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었는데 단순히 청소 말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엑스맨 컨텐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 네다섯 명 그 중에 한 명이 엑스맨인 거야. 내가 그 엑스맨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지정을 하면 실패고 애교를 아는 걸로 써야 되고. 틀린 건 풀림인데 벌칙은 시청자가 받는 건가요? 뭔 소리야? 아, 애교 대사를 내가 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아, 뭐 그럼 싫은 말하라. 나야 좋지. 그럼 다른 벌칙으로 하자. 그럼 만약 벌칙 당첨되면 찍어서 유튜브 올려주기는 할 거죠? 아, 당연하죠. 뒤에 벌칙을 붙여가지고 영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생각해보니 프롱 벌칙은 곧 편집자님 아! 벌칙이기도 하구나. 아이고, 굴르면서 엄청 안타까울 뿐이요, 편집자 양반. 생각해보니까 진짜 편집자님 고통이겠다. 나중에 막 퇴사하는 거 아니야? 플레임님, 저 편집 못하겠어요. 플레임님 애교 떠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뒤질 것 같아요. 그 벌칙 그만하면 안 돼요? 편집하는데 진짜 뒤지겠는데 왜 이러면서 그걸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일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왜 혼자 하냐고요? 놀려고 했는데 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냥 좀 쉬엄쉬엄 합시다. 오늘 조용히 그냥 라디오 방송 토크쇼나 하면서 느긋하게 청소할게요 했는데 지금 뒤지게 청소하고 있죠? 상자를 하나 들고 가야 돼요. 아, 오브젝트 다 꺼져 좀! 여기 주변에 있지 마, 제발! 여기 있지 말라고! 이런 개씨. 쌍자들! 메랄드! 쌍자들! 꺼져!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길거리에 있지 마! 야, 배럴을 다 2층에다 놔야 되나봐요. 야, 아. 배럴 다 2층에다 놔야 되나봐. 위로 던져요, 편하게. 아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난이도 아니에요? 던져! 아우. 잠깐만, 다시. 오, 올렸다. 난 짱이야. 으이야. 자, 이렇게 식인 식물을 뽑은 곳은 화단이 비어있고 스테이터스 상태가 비어있음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저희가 대여 기계에서 요거를 씨앗을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놔주면은 씨앗이 자동으로 심어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식물이 성장하죠.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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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뭔가를 더 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농약 같은 거 뿌려줘야 돼? 아, 뭔가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모습으로 자라야 정상인 것 같은데 어씨 이거 이렇게 놓으면은 어? 이번엔 풀로 되네? 아 이게 혹시 문제 있는 식물인 건가? 진짜 레이저로 불태워야 되나요? 불태워서 뿌리 뽑고 다시 심어야 되나봐. 가차야? 아 진짜 가차 문 개쓰레기 진짜. 2층을 완벽하게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다 챙겨 다 챙겨. 물통 4개. 상자가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상태라. 여기까지 올라가요. 거의 다 청소했어. 조금만 힘내자. 떨궈 떨궈. 뭐 버티네 이 새. 꺼지라고!
아, 거기 말고! 왜 화단으로 떨어져? 혼자 던져 하면서 유튜브각 잡는 거 안쓰러. 뭐 어쩌라고 그러면 조용히 있을까?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청소만 해? 뭐 이 녀석아. 열심히 노력하면은 재밌게라도 봐주든가. 안쓰럽게 보지 말란 말이야! 안쓰럽게 보지 말라고. 그림 그려야 하니까 조용히 해달란 말이다 이 말이야. 그림 그리다 삑사리나 버려라. 으야. 거의 다 했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퇴근해도 100%는 달성했을 거야. 개소리죠. 자, 아까 레이저를 던져놨는데 이게 불타는지 한번 볼게요. 저 식물 어떻게 처리하냐고! 레이저로 안 찢어진다니까. 아까 불 붙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 뭘 못 봤어요? 다른 거를 심어보자. 아, 버그는 아니에요. 오! 아, 아, 아래쪽에 하나를 더 심어줘야 되는구나. 저 식물이 불량인 게 아니라 덜 자란 거구나. 오, 됐다. 나 씨앗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자, 이런 거는 요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다 바짝 댄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탈탈 터는 거예요. 자, 잘 자라죠? 왜 안 심어지냐? 심어지라고! 심어지라고! 뭐냐 이거, 왜 이러냐? 심어지는 게 있고 안 심어지는 게 있나? 버그인가 진짜? 어? 심어졌다. 아니, 위치를 맞춰야 돼요? 씨앗을 둬야 되는 위치를 맞춰야 되나봐. 이 개 그지같은 게임! 몰랐나봐 진짜. 아, 돌았다. 아, 돌았어. 이 게임은 돌았어. 내가 왜 이걸 혼자 한다고 했을까. 진짜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지 내가. 내가 미친놈이야. 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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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that!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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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 아, 피곤해. 으이. 아, 진짜 이거 녹화할 생각 1도 없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다. 늦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조회수는 뽑아야지. 풀로 올리냐고요? 이거 풀로 올리면 아무도 안 볼 거야? 뭐야, 유튜브 올라가면 하루 종일 돈에 올라오는 내용분이 없는 거 아닌가? 야. 어디 한번 볼까? 벌써부터 개 뛰고 있는데? 이것도 버리자. 빗자루는 쓰지도 않는 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모든 맵에. 짜증나게. 클린 빗자루 태우면 감점이래요. 안쓰. 에? 감점이 있어? 더러워지는 것만이 감점인 줄 알았는데. 왜요? 또 뭐요? 뭐가 더러운데? 뭐가 불만이에요? 또 어? 뭐가 불만이냐고. 우리 탐지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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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안 쳤다. 아무리 그래도 괴성으로 사운드 채우는 건 좀. 알았어. 아이씨. 이씨. 내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 미안하다. 내 역량 멍청아. 뇌 용량이 아니라 뭔 소리야 또. 그래 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용량 부족해서 정리하다 만 건 이미 알고 있죠. 아 뭔 소리야. 아 역량 역! 역! 야 너도 일로와. 던져! 퍽 던져! 알아서 잘 올라갔겠지 뭐. 확인 안 해도 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히멜레 플레임짱 넌 할 수 있다고. 아니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의료 키트도 잔뜩 뽑아서 가져가자.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유튜브로 봐왔던 시청자입니다. 네? What? 첫 생방 첫 후원을 10만원으로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그 착하신 천사님! 우리 초록색 연필 가게씨! 맨날 초록색 펜만 깎아가지고 안 더럽히게 조심하시고요. 뭐라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얜 또 왜 안 들어가. 슬리퍼씨도 200비트 너무 감사드려요. 아 뭐여 이건 또. 으야. 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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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생했어! 모든 게 끝났어. 120%는 될 거야. 와!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아! 드디어! 드디어 퇴근! 맘마메야. 익셉셔널! 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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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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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 어차피 100%는 넘었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와 진짜 4시간 반을 청소했다고? 제정신이세요? 아 월간 맨다시 5,000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2020년 한해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빕니다. 퇴근하자. I am my mom. 자, 설날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개 무겁게 끝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우리 후원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은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고생 많았어요. 진짜 나 이제겠다. 나 빨리 쉬러 가야지. 다들 안녕 안녕. 녹화 종료.